바이오하자드 같은 거네. 키를 두 명에서 꽂고 돌려야 되네. 개빡쳐. 근데 형 그럼 뭐야? 결국 다 죽이긴 죽였었다는 거네. 그러면. 어. 한 파티 죽였던가? 아, 네 명이었던 네 명에다가 있었던 것 같아. 쓰레기다. 도대체 형한테 왜 죽냐? 진짜 이해가 안 돼. 어, 너 돌렸다. 어? 아, 그러네. 야, 빨리 뛰어. 걔라도 죽이자. 죽여버리게. 그렇지, 걔라도 죽이자. 돌린 자식 죽이러 가겠습니다. 리액터를 돌려? 지금 감히 내 경험치를 돌려? 나 지금 레벨 15 돼야 되는데 빨리. 나도 사람들 많은 데로 떠나야 되는데. 아 왠지 리액터에서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저기가 또 핫한 거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핫할 수밖에 없구만. 경험치도 많이 주고 템도 준다며. 총알 엄청 많이 나와. 저기 리젠도 빠르고 총알 리젠도 빠르고. 저기서만 저기 근처에서 세이브할 때를 찾아가지고 그냥 저기 계속 가는 게 낫겠네. 그럼. 근처에 하이드아웃 있긴 한데 하이드아웃은 좀 위험하니까. 하이드아웃 좀 말고 세이프 존으로 가야지. 가려면. 아, 어, 한시 쪽 세이프 존 있어. 아, 씨, 누가 돌렸지? 아까 걔네들이 돌렸나? 그 넥서스랑 걔네들? 삿복과 걔네들? 삿복이하고 넥서스가? 걔네들 만나면은 또 걔네들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알 치우고. 잠깐만. F 어, 잠깐만. 전주를 바꿔. 어. 여기 어? 없을 거야. 왜? 이제 템 저장하러 갈 수도 있어. 물론 파밍할 수도 아니야,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돌리면 뭐 해야 될 거라 아마. 자. 아이, 못하네. 일단 그냥 와봐. 어, 우리 총소리 들리면은 그 우리 온지 아니까. 우와, 이거 뭐야? 올라가면 조심해. 우와, 쩐다. 야, 이거 뭐야? 우와, 어우, 눈 아파. 돌리긴 다 돌리긴 다 돌리네, 애들. 감히 이 자식들, 이거. 일단 저기 죽여, 이제 에피탄 들고. 에피탄 들고 쟤 죽여, 저기. 어, 에피탄을 바꾸고. 어딨어? 바로 밑이잖아, 바로 밑에, 여기, 왼쪽 밑에. 여기. 아, 봤다. 죽였어? 아니 쏘고 있어 이제 총 바꿔서. 일로 와 마오라. 오케이. 아, 밑에 가 더 죽여. 저거 또 죽여. 이런 예명. 일로 와. 이쪽은 보여. 오케이. 아 총 쏘지 마 내가 할게. 아 나 안 써 빨리 죽여. 빨리 에어드랍 먹어 가야 돼 우리. 에어드랍 났어. 됐어. 오케이. 어, 나 레벨업 했다. 오케이. 빨리 꼬꼬꼬. 아싸. 꼬꼬꼬. 어, 무서워. 어! 죽였어! 다운. 오케이, 나이스. 어, MS4다. 에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싸, 내가 죽였다. 형 한 명일 리가 없지. 일단 가. 얘들보다 여자애 더 중요해. 어... 어차피 리액터를 못 먹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안에 템이 없다는 얘기는 얘도 냄새 맡고 오는가 보다. 어, 냄새 맡고 왔어. 그러니까 걔네들 아마 에어드랍 쪽으로 갔겠는데 거의. D16 후 막가자 이렇게 PVP 물음표 했던 애 아니야? 누구? 저거 봐, 네가 방금 죽이네. 쟤 왜? 아까 전에 뭐 우리가 막 사람 죽일 때 내가 채팅으로 PVP 그러면서 물음표 쳤었어. 아 한판 붙자 뭐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어디서 PVP 하는지 막 물어보는 애들 있거든. 또 지가 서버에 사람 많으면 지가 개센 자 알고 지가 개센 자 알고 허세 부리는 애들이구나. 지들끼리 PVP 존을 정해. 어느 마을에서 PVP 하자고. 그런 애들 많아. 그럼 뭐해 뭐 이미 다 뒤지는 실력들인데. 나한테 뒤졌는데. 그치. 그럼 끝난 거지. 그치.
아, 이 게임 재밌네.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존 게임이라. 아, 이거. 아, 여러분들 이거 흔하지 그것도, 않거든요, 이거. 그것도 14렙까지야. 이거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 이런 게임 흔하지 않아.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진짜 흔하지 않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또 은근히 헐트월드에서는 많이 죽였어요. 헐트월드에서는. 근데 룬님은 또 몰라. 또 자기 없을 때 죽인 건 또 안 믿어요, 또. 그때 막 그 게임 하다가 3킬, 4킬 막 미친 듯이 했거든, 혼자서. 자고 있는데 죽였나봐요? 아휴, 진짜 또. 옥상에서 사막 지나가는 애 머리 헤드로 죽였어. 믿지 마. 그것도 그룹을. 그것도 그룹을 죽였어. 맨날 막 동물도 잡아가지고 막 보내오래서 사람 보내서 동물 가지고 갖고 오라고 고기랑. 내가 완전 석양충이었어. 내가 딱 옥상에 딱 서가지고 뭐야. 얘들아. 오케이. 저 어디야 저거 근데. 형이 그거 안 돼? 이거 이 3인칭 시점에서 뭐? 뒤돌아보는 키 없어? 없어. 아 이거 하이지처럼 못하는구나. 그 키만 있을 때 좋지. 그거만 있으면 뒤 한번 내가 돌아보면서 갈 텐데. 네가 뛰어. 내가 수시로 뒤로 볼게. 아니 나도 뒤 봐야지. 외계인 지금 이때까지 싸우다 왔는데? 외계인 두 명 죽이고 사람 죽이고 왔는데? 아까 거기 외계인 이제 진짜 개빠르지? 하나 죽이자마자 바로 나오잖아. 거의 나 레벨업까지 했어. 조심해야 돼. 너 물약 있지? 그 물약 쿨타임 기니까 한 개 먹고 이제 진짜 그냥 무조건 빠져 그냥. 알겠습니다. 막, 잠깐만. 막 땅바닥 보면서 막 와리가리 하면서. 아닌가? 일단 높은 데로 가자. 높은 데로. 뒤에 따라오는 애는 없고. 경찰차 없나요, 루님 이거? 없습니다. 경찰차 있으면은 진짜 하이진데 딱. 경찰차 사이렌 켜고 달리게? 그렇지. 로드킹 가죠. 터지는 거지 한 방에. 그 넷이서 한 방에 터지는 거지 큰 그림 그리다가. 그게 큰 그림이지. 그게 큰 그림이지. 그게 큰 그림이지. 거의 넷이서 타다가 한 방에 가는 게 큰 그림이지. 거의 큰 그림 증후군이야 그림. 좋겠다. 에어드랍이 아직 안 자. 잠깐만 우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바로 앞에서. 일단 가자 마무나. 잠깐만 한번 경계 좀 해봐. 지금 내가 지금 다 훑고 있어 지금 숲을. 가 마무나 일단 가. 오케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테니까 네가 바로 먹어 그냥. 알겠습니다. 나 믿어. 그래 나도 꽤 하니까. 나 대기 쓰나도 잡았잖아. 먹어. 누가 아무도 안 먹은 거야. 먹어 빨리. 알겠습니다. 까겠습니다. 약간 이 풀숲에 숨어서 갈게요. 빨리. 까오지? 까서 먹었어요. 나 한 번 더 잡아볼게요. 서플라이 드롭 나왔어. 갑자기 창이 나와. 됐어 가자. 가자. 근데 원래 저렇게 템 하나만 나와? 템 하나 넣고 안에 총알하고 몇 개 있는데 총알은 내가 다 뺐어. 아 그래? 아 오케이. 저 에어드랍이 상당히 알찬 에어드랍이네. 약간 그런 거네. 그 추석 때 보내는 이게 약간 동원 참치 세트 같은 그런 거구나. 식용유랑 참치랑 같이 오는 그런 거. 좋은 거 많이 나. 아 이게 막 이렇게 막 선물 박스에 담아져 있어가지고 그치. 아 세트로 저렇게 주는구나 한 박스에. 아, 참치 먹고 싶다. 그니까. 참치에 슥슥슥해서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싶다. 기가 막히지 또. 계란 탁 걸려서. 내가 참치를 진짜 안 먹어봤는데 태어나서 진짜 올해 처음 먹어봤거든. 개맛있더라 참치에. 참치 장난 아니야. 참치 장난 아닌데 얼마 전에 이모가 알래스카 연어 많이 샀다고 우리 저 보내줬거든. 아, 개맛없어. 형 물고기 해치지 마. 참치는 물고기 아니야? 참치는 고기야. 연어는 물고기야? 연어 물고기야. 그게 있어.
연, 어, 물고기, 어. 어. 참치는 뭐야? 참치는 어가 아니잖아. 참다랑 어, 참다랑 어. 아니지. 어? 참다랑 어? 아니지. 그건 누가 참다랑 어라 합니까? 참치라지. 어, 참다랑 어? 몰라? 많이 안 써요, 그렇게 다들. 안 쓰면 잊혀지는 겁니다. 글자는. 참치가 물고기가 아니라니. 연어 한 마리, 연어 수십 마리 와봐. 참치, 참다랑 어 한 마리가 꼬리 한번 탁 치면 다 그냥 가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걔는 약간 좀 센 애야, 물고기 아니야. 걔는 약간 고래 같은 애야. 고래과 참다. 어, 걔는 약간 고래과야. 걔는 꼬리치기 한 판이면 허리 나가. 어, 나 우리 길 잘못 떴다 근데. 잠깐만. 물 안에서 한 가자. 어, 어. 물 안에서 떴다. 사람 쳐도 개 아플 걸요. 하긴 얼마 전에 뭐 뭐지? 냉장고를 아 냉장고 딱 쿠카 대표라고 그 요리하는 방송 있거든. 어. 와, 거기서 그 일본 사람이 참치 대뱃살 그거 일본에서 가져온 거 있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 왜 참치가 막 움직여? 아니 걔가 그 조리된 걔가 썰어져 있는 걸 가져왔는데 와 진짜 거의 육고기처럼 보이더라. 거의 한우급이야, 한우급. 와. 삐 뻘개 가지고. 그러니까 어, 장난 아니야. 진짜 벌겋게. 진짜 TV로 봤는데도 때깔이 장난 아니야. 참치에 먹고 싶다. 진짜 그 정도면 진짜 몇백만 할 것 같던데. 내가 서울에 돼지갈비집 나왔는데 반찬이 뭐가 나온 줄 알아? 어? 참치회. 개 무한히 필했잖아. 참치맛? 참치맛 개 무한히 필했어. 다 싸구려야. 아,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계속 업링크 갔다가 갈까? 호텔 브라보 가서? 몰라, 형이 판단해.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참치 대뱃살 한 피스에 8만원이에요? 미쳤네. 아 진짜? 한 피스가 뭐야? 한 피스 한, 아, 한, 어, 한 개, 한 개. 밥, 아, 밥 위에 올리는 이거? 이거 한 개? 어, 그거 한 개, 어, 한 개. 대박이네. 한 개. 와 초밥 한 개. 대박이네. 야, 그 정도면은 그 저기 그 어 멸종 위기 동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야, 진짜 맛있다. 나도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맛이 기가 막히지 않네. 부엉이님이 아주 그냥. 아, 해 먹고 싶다. 나 지금 회 진짜 안 먹는데 내가. 먹는 나도 회 거, 나도 먹는 것만 먹어. 평생 안 먹다가 올 초에 올 초인가 작년 초인가 그때부터 광어회 한번 먹고 광어회밖에 안 먹었어. 나중에 서울 놀러 오면은 형이랑 나랑 저거 갈 것 같다. 뷔페 갈 것 같다. 초밥 뷔페? 어. 초밥 뷔페 괜찮지. 나 서울 가서 초밥 뷔페 처음 간대 예전에. 그 어디더라? 그 뭐지? 간판이 새까만색이었는데. 몰라 나. 아, 어, 하여튼 뭐 나 서울 가서 처음 갔었어 한번. 괜찮더라? 내가 반전 하나 말해줄게. 서울 산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초밥 뷔페를 가는 사람은 몇 없어. 어, 서울 산다 그래서 서울 음식집에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어, 그걸 알아야 돼. 왜죠? 먹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에어컨을 못 틀어요. 난 집에서. 요즘 주말에 가끔 그거 생각나면 부모님 모시고 쿠쿠 가는데. 아 쿠쿠? 아, 거기도 초밥 뷔페거든. 쿠쿠 어, 아 나 어딘지 알아. 아 어 거기가 그것도 괜찮더라. 그래도 부모님이랑 주문 자주 모시고 가거든. 거기 한 16,000원 17,000원 하지 않나 1인분. 그만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만큼 하겠다. 주말 디너 가면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만큼 할 거야 아마. 그때 5시인가 4시 먹으니까 7만원 나왔으니까. 이거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나는 초밥 중에 나 그거 먹고 싶어. 나 그 제규어 F타입 사고 싶어. 아 미안해. 초밥을? 어 나 미안해. 어 나 갑자기 초밥을 제규어 나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하냐.
나 왜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하냐. 아, 네, 미안해. 소니 소니요. 아, 지금 요새 차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약간 머리에 꼬였다 내가. 아, 미안해요. 정신 차리세요. 아, 네, 산으로 가다가 멘트가 산으로 갔네. 아, 어. 미안합니다. 바비에다가 재규 한 점 올리게.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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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규의 F타입 사고 싶어. 오케이, 수리하자. 수리. 오케이. 재규어 좋아, 오지겠다. 한 피스 나 1억 하냐? 아, 내가 유튜브에서 곽한구 씨가 나오는 자동차 리뷰를 봤는데 재규 F타입이 나와, 스포츠카로. 근데 곽한구 씨가 한강에 있다가 재규 F타입 딱 나오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뭐? 이거 돈 있는 사람들 타는 그 차 아니야, 아반떼. 그런 내가 그거 듣고 야, 와 그릇이 크시다. 내가 그 얘기 들은 거야. 1억짜리 스포츠카를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아반떼래. 뭐야 그게. 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급을 나눠 무슨. 아, 도대체 무슨 차 타실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 곽한구 씨는 자기 돈 안 사나 다. 아, 스케일 크시더라. 그러니까 GTL 하셨지. 아, 내가 진짜 그런 멘트로 내가 진짜 유튜브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 아, 나는 정지당할까봐.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 나는 그러니까 현실 GTL 하셨지.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소나타 정도 타면 어느 정도 급인가. 자, 나 고쳤어. 안에 들어가봐. 알았어. 오케이. 수리 한번 되나 한번 봐봐. 파란색 아. 파란색 아니야? 파란색 집 아니야? 아, 알았어. 여기 아니야? 어. 어디야? 여기구나. 노란색. 그래, 노란색 집. 돌아가 안에? 형 곡성 봤어? 곡성? 어, 뭐야? 봤어. 이상해. 특이하게 생겼어. 뭐해? 어, 안테나 두 개가 없네. 안테나가 어디 있지? 아, 이게 두 개가 고쳐져야 되는 거구나. 어, 두 개 고쳐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저기 멀리 안테나 하나 있네. 아, 예, 이거는 아까 내가 고친 건데 이 안테나 말고 다른 기둥 작은 거 아니야 싶은데. 이거? 아니야, 그 내가 고친 거야 방금. 아, 저기 안테나 하나 있네. 이건가 보다. 어, 이거다. 그거 기둥 빨간색 있는 기둥 있지. 앞으로 좀 더 직진 어, 우회전에서. 오케이, 여기서 우회전해서 여기서. 노타리 여기 노타리 한 바퀴. 노타리 한 바퀴 샥 돌아주고. 오케이. 그렇지. 그 기둥. 어. 오케이. 야, 여기 수리할 게 많네. 이게 사람들이 하고 다 부시고 가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누가 누구 죽이면은 창에 떠? 채팅창에? 자기 창에밖에 안 떠. 채팅창에 안 떠. 채팅창에 다른 사람은 안 뜨는 거지? 어. 아, 그렇구나. 나는 우리가 쓰레기인 줄 알았어, 진짜. 다들 너무 평화롭길래. 됐어. 들어와. 아, 우리 진짜 세이프하고 이제 그 세이프에서 아이템 넣은 다음에 다른 애들 아이템 챙겨오고 그 뭐냐, 세이프 존으로 뛰어오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좀 꼭 죽이자 이제. 걔네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래도 언제 뭔가, 어디로 올 줄 알고? 뭔가 꿈과 희망을 싣고 오겠지. 일단 세이프하고 그럼 큰 마을 가자. 큰 마을 가고? 보통 큰 마을에서 사람들 많이 반입을 하니까. 됐다. 갑시다. 현재 레벨은 11. 현재 레벨은 오케이. 11. 그래도 우리 생존 시간 꽤 아, 넌 많이 죽었구나. 왜 그래 또 왜? 왜 그래 또 아까 내가 학교에서 구해줬는데 왜 또 왜? 생존 시간이 좀 되길래 오늘. 이 정도면 오늘 생존 샷발이 많이 좀 했지. 봤네? 오늘 많이 살았지 이 정도면. 한 시간 넘게 살았는데. 생존 게임하면서 한 시간 이상 사는 경우는 나 하나밖에 없어. 집에 있는 경우밖에. 집에서 안 나가는 경우? 나는 진짜 뭐 나가기만 하면 진짜 하다못해 막 사람한테 못 죽으면 공룡한테 밟혀 죽고. 진짜 개 억울하게 너무 많이 죽어. 피라니아한테 죽고. 그치, 피라니아한테 죽고.
지나가는 동물한테 치여 죽고 돌고래 잡으려다가 죽고 지가 이제 랩터 형이 때리고 삥 뜯으러 오자 랩터 형이 메갈로돈 타다가 메갈로돈 증발 하늘로 증발해서 죽고 리얼 마블 리얼 마복치 조복치 리얼 조복자 진짜 와 이거 너무 먼데 뮤직 요 앞에 한 마을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세이프트 좀 살릴게 오케이 아이템 많으니까 세이프 한번 해야 돼 진짜 이대로 이러면 진짜 멘탈 나가 세이프 가고 이대로 이러면 진짜 멘탈 나가 아크 메갈로돈 그 뭐냐 메갈로돈 진화론 그 영상 조회수가 25만 명인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좀 빨았네? 아우 빤 정도가 아니라 거의 흡입했지 흡입 별거 아닌 영상 29만 얻었어 그 29만이에요? 25만이 29만까지 갔나 그게? 몰라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아크 중에서는 그럼 그게 제일 조회수 높은 건가? 그치 1년 동안 모아서 조회수 그만큼 모았어 1년 넘게 그쵸 의외로 꾸준히 올라간다 조회수가 아크가 1편이 조회수 8만명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생존게임 근데 이 게임 생존게임 몇명인지 알아요? 응? 이 게임 지금 1편 한 2천명대 1편? 응 아 이 게임 1편? 응 2천명이면 괜찮은거 아냐? 응 상타 친 거 같은데? 그치 이걸 계속 해야지 어어 상타 친 거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계속 보는 사람이 300명이야 300명도 괜찮은 거 아냐? 일단 버그는 안 걸리잖아 유튜브 버그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들 많은 시청 보고 데스 빠칭 투 데스 빠칭 코 데스? 맞다 집어차 뭐라고 했잖아 사람. 어디? 빨간색. 어디? 저거 집 앞에서 드라마 노리는 애다. 진짜? 어, 빨간색이 방금 막 쐈어 방금. 잠깐만 우리가 하려는 짓을 지금 뭐 하려는 얘긴데. 딱 우리가 가는 길에 빨간색 떴거든 방금. 아 로그 표시. 어. 하면서 봐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그러면 템을 내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잠깐만 나 이렇게 저거 하냐 목마르냐 괜찮아 목마른 건 괜찮아 목마른 건 목마른 건 체력 안 달아? 나 그 밥까지 다 빠지면 이제 그때도 일식 달아 아 목마른 건 바로 안 달고? 가자 이제 금방이야 좀만 더 가면 그거야 세이프 중이야 가자 그런 거 없지 막 목마르다 그래서 갑자기 빈혈기 시점 뭐 이런 거 없지? 에임 막 잘 나오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최대한 깃발 쪽으로 붙어서 바로 들어가자 그냥. 오케이. 지금은 싸우면 불리하니까. 걔는 100% 저거다 노리고 있겠다. 자기가 로그인데 여기 올 리가 없잖아. 로그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쏘면 걔 맞아 피파이어. 걔네들은 그 앞에 따비 살아있다 이거. 어, 예, 들어와, 예, 세이프 들어와, 들어와. 아, 우리 서로 세이프 존에 있었네. 어, 들어와. 야, 저기 양아치네 와. 이거. 와, 이 경계선에서 기다리고 와. 있네. 와, 우리 빨리 뻔했다 지금. 방금 빨리 뻔했다. 잘못했으면. 야, 어쩐지 총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제 일부러 지금 경계선이 있었던 거야. 와. 근데 제가 아까 그 로우한테 죽은했지도 몰라. 아, 개나가겠네, 방금 물길 싸우다가 저기 좀 마이크 뜨잖아 빨간색. 어. 제가 뒤에서 봤거든. 뒤에서. 잠깐만 와봐. 아니야 맡기고. 와, 저걸 또 노리고 있네. 어, 진짜 본능적으로 서로 말 없이 그냥 총 쐈지?
어 형이랑 나랑 맞아 서로 뭔가 낌새가 이상한 딱 총을 쏴야 되는 느낌. 이건 쏴야 되는 느낌. 아 템 많이 갖고 왔다. 그래도 템 많이 갖고 왔어 진짜. 총알 많이 모았어. 진짜 템 많이 갖고 왔어. 뭐 룻백 이런 거 깔까? 다 넣어. 일단 다 넣었다. 나중에 까면 돼. 알았어. 난 바로 가서 쟤 죽인다. 가자. 가자. 오케이. 룻백은 어차피 죽어도 안 드랍 안 하니까 그냥 나 들고 가서 상관없어. 오케이. 응징 한번 해줍시다. 아이디를 몰라 근데 누군지. 빨간색 계속 마이크 지라고 있네. 그러네. 도발하나 보다 쟤. 아까 쟤는 아니었거든? 아까 쟤는 아니었어. 그랬으면 세이프 존에서도 쟤는 공격 당하거든 원래. 쟤가 죽고 아이템 막 내놓으라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죽었으면 그 로그가 풀렸을 텐데. 이쪽으로 오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싸도 되잖아 우리. 아 자 지금 쏘지 마. 그러봐. 알았어. 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이크 쏘는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쟤. 여기서 이제 싸진다 이제. 이건 쟤 자살행인데 이거 무조건 우리가 이기겠는데? 오케이 저 싸게 놔두고. 오케이 저면 한 명 더 있어. 가세요. 오케이 오른쪽에는 제거. 너 로그 땄어? 어? 로그 땄냐고. 그러네 나 떴네. 그럼 그 벽 뒤에 숨어있어. 숲에 어디 숲에 숨어있어. 알았어. 여기 시체 개 많다. 여기 시체 개 많아. 파밍 안 할게. 오케이 나는 안 떴거든 일단. 그 왼쪽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오른쪽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왠지 뒤치기 할 것 같아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내가 쏴버렸어 내가. 오케이 잘했어. 난 그럼 다 들어가서 다시 그거 할게. 너 숲에 숨어있어 숲에. 어, 얘 뭐 나한테 하면 나간다. 뭐 이상하네. 잠깐만 느낌 안 좋아. 맨몸 나간다. 맨몸? 아 그 100% 걔 내가 죽인. 걔 아이디 뭐야? 맞아 네가 죽이네. 와이퍼 TH? 맞아 걔 내가 어디 죽였는데. 어디 수프레 숨어있어 수프레. 가만있어. 어 방금 나한테 죽은 애도 좀 뛰어간다. 가만있어 봐. 어, 얘 부자네. 얘 총알도 많고. 아이고 성님들. 여러분 제가 아까 파밍했었던 거기 총알 없었죠? 총에는 총알 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알 없는 거 같더라고. 너 멀리 갈 필요 없어 너. 알았어. 근처에 있어 괜찮아. 나 지금 4분의 3 정도 로그 남아있어. 오케이. 아유 부자시네 이분들. 아유, 지금 내가 몇 명 죽인 거야. 너무 맛있다. 아.